일기 신도시들이 지난달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 뒤 아파트 단지들 간 선정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동 신도시는 주민 동의율과 주차장 여건, 통합단지와 세대수 등 정량평가만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사업성이 있는 선도지구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하면서 다른 일기 신도시들보다 많은 평가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항목의 경우 건축계획과 이주대책 지원 여부, 구역 정형화와 공공기여 추가 제공 등 정성평가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국토부가 제시했던 가이드라인보다 평가 항목을 더 구체화한 모습입니다. 사업성 분석이 아직 어렵지만 선도지구 평가 과정에서 사업성 판단 요소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평가입니다. 이와는 달리 부천시는 정량평가 위주로 중동신도시 선도지구 선정평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총 100점 평가 중 주민 동의율이 70점이고 주차장 여건이 10점, 통합단지와 세대수 규모가 나머지 20점을 차지합니다. 주차장 여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과 통합단지 규모가 앞서면 재건축 선도지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분당 신도시처럼 정성평가 항목을 세분화할 경우 주민들이 준비해야 할 부담이 늘어나고 평가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정량평가원으로 기준을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단지가 더 사업성이 있는지는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아닌 단지에 뭐 사업성이 잘 안 나오는 단지인데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 단지가 선정이 된다면 결국에는 또 사업성 문제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선도지구 시각에선 사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부족한 중동 신도시 입장에선 다른 일기 신도시들보다도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동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 과정에서 사업성 판단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